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오늘이 드디어 면접 날인가? 오늘은 정말 산뜻한 기분이야. 이번엔 면접이 잘 될 것 같아. 완벽해. 일단 면접을 가려면 정장을 입어야겠지. 좋았어. 자, 한번 정장을 입어볼까? 나 오늘 정말 정장이 잘 어울리잖아. 완벽해. 오늘 진짜 변도 완벽하게 봤잖아. 정말 완벽해. 오늘은 계단도 완벽해. 오늘 이 하얀색 벽지도 완벽해. 좋았어. 오늘은 공기조차 완벽해. 아니, 이 쇼파도 정말 정말로 완벽하잖아.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야. 나 졸려. 이것도 완벽해. 이 책상도 완벽해. 오늘 이 봄새 이 침도 완벽해. 정말 완벽해. 야야, 테드가 뭐가 그렇게 완벽해? 아까부터. 오늘 나 그 면접 날이잖아. 아, 그래서 오늘 정장 입은 거야? 그럼 오늘은 진짜 완벽한 날이 될 것 같아. 야, 정장이 좀 면접... 큰 거 정장이 좀 큰 거 같다. 아니야, 지금 내 나랑 딱 맞는 게 정말 완벽하단 말이야. 아, 오늘 그러면 이따가 아침부터 그럼 면접이겠네. 빨리 밥 먹자. 그래. 밥 먹어요, 오늘 생선구이네, 생선구이. 오호.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머리에 좋대? 오늘 진짜 생선도 완벽한데요, 형수님? 고마워요. 그런 말이 다 하고. 내 입맛은 내 입맛은 좀 짠 거 같은데.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? 아니야. 오늘 진짜 완벽하단 말이야, 모든 게. 그래, 맞아. 이거 소금 얼마 안 부었다고 숟가락으로, 국자로 한 숟갈밖에 안 넣었어. 대태가 오늘 그러면은 면접 오늘 느낌 좋아? 붙을 것 같아, 좀? 어때? 오늘은 진짜 완벽해. 완벽해? 너무 완벽해. 그럼, 오늘 무조건 붙는다고. 그래. 오늘 느낌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. 야, 그러면 오늘, 면접 잘 보고 와라. 알겠어. 면접... 완벽하게 보고 올게. 야, 면접 늦겠다. 빨리 가. 화이팅 하세요. 완벽해. 여보. 예. 아무래도 또 떨어지겠지? 별로 기대도 안 해요, 여보. 이게 벌써 30번째야. 얘가 아무래도 멘탈이 나은 것 같아, 여보. 분명히 떨어질 거야. 삼촌 절여놓고 또 떨어져서 오겠지 또. 아니, 그럼 아까 완벽해 한 거 봤지? 정신이 나간 거야, 봄수야. 불쌍하다. 삼촌도 나같이 되겠다. 아휴, 불쌍해라. 밥이나 먹자. 오, 면접장에 도착을 했구만. 정말 완벽해. 오늘 안 늦었어. 앉을까? 자. 이번 면접도 망했어. 아니, 울면서 나가잖아. 정말 완벽해. 태태기 씨, 들어오세요. 벌써 내 차례인가? 좋았어. 오늘 완벽하게 면접을 보고 완벽하게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야. 자, 들어가 볼까? 네. 안녕하십니까, 면접관님. 그래, 반갑네. 정말 면접관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풍성풍성하니 굉장히 모발이 강력해 보이십니다. 허허, 이 머리 스타일 말인가? 이거 가발일세. 어흠. 일단 면접을 한번 시작해 보겠네. 예, 면접관. 쳐다가 오고 있어. 눈치 없이 이거 내 친구잖아. 여보세요. 내 친구 드디어 만났니? 너 어디서 가볼 거야? 동작해.
야, 시끄러워. 지금 면접 중이야. 야, 돈 갚으라고. 내 돈 언제 줄 거야, 너? 또 안 갚으려고 그러지? 아이, 아니야. 돈 나중에 갚을게. 아이, 하여튼 끊어. 에이. 야! 이 뭐라 하셨죠? 어흠. 아무튼 한번 시작해보겠네.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, 자는? 친구 돈 갚으려고요! 어흠. 확실한 목표를 가진 친구로구만. 어흠, 그래. 자네는 이 면접을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한번 해봤는가?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요? 어흠, 그래. 대기가 넘치는 친구로구만. 그래서 자네는 혹시 여자친구가 있나? 어흠. 그러니까 자네는 혹시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실패를 겪었다고 했던 그런 경험 혹시 있나? 저는 여자친구를 아무도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. 그렇구만. 그래, 마지막 질문일세. 자나는 마지막으로 이 면접을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?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, 면접관님. 면접관님, 진짜 면접관 맞아요? 어흠,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가? 거참, 난 면접관이 아닐세. 뭐야 이 사람? 뭐야 이 사람이야? 왜 뭐야 이게? 어? 정말 최악의 하루야 오늘은. 아이, 저 사람은 또 뭐야? 아이, 난 면접 보러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나 만나고. 아이, 진짜 면접관님은 언제 오는 거야 이거?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어흠, 좀 늦었구만. 어흠. 뭐야? 미안하게 됐네. 어흠. 아이,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장난을 치려고. 아이, 빨리 안 꺼져. 에이, 빨리 안 나가. 뭔 소리를 하는 거야, 자네? 이게 면접관한테 이런 예의 없는 이런 싸가지를 그냥 싸가지라간 아이 자식이 그냥. 어이? 야, 에이, 이렇게 예의 없는 안 뽑네. 다 나가게 이 자식. 아이,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어울릴 시간이 없어. 어디서 장난해 치고 있어? 에이, 나도 갈 거야. 허허, 이제 요즘 것들은 이래서. 아유, 이 진짜. 아유, 제대로 뽑을 수 있을라 모르겠나. 어흠, 결국 한 명도 뽑지 못했구만. 이거 제대로 된 사람 이거 한 명도 안 뽑아서 정말 걱정이야 정말. 안 그런가 동생아? 어흠, 확실히 맞는 것 같아 형. 어흠, 가자. 아, 퇴근했다.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가장으로서 열심히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만 일을 한 건 정말 행복한 거야. 아니, 저 태택이 아니야? 이거 태택이 이거 면접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뭐해가지고 공원에 앉아있구만. 면접에 떨어진 것 같아. 야, 태택아, 오늘 면접 어떻게 됐어? 형, 에이, 오늘도 또 떨어졌어. 에이, 떨어졌어? 괜찮아. 원래 인생이란 게 원래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지. 야, 왜 그리 여기 앉아 있어? 춥게. 빨리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자. 에이, 그럴까?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. 그래. 그럼 일 안 해도 행복하기만 하면 돼. 아, 그나저나 그 뭐냐,
오늘 어디 회사에서 면접 봤는데? 궁금하네? 아, 이번에 그 샘송이라고 그 회사에 면접을 봤지. 샘송? 아유, 그래? 샘송? 아니, 그 회사 좋지. 아니, 그나저나 그러면은 그거 알아? 그 샘송 사장님,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그 쌍둥이야, 쌍둥이? 뭐? 사장님이 쌍둥이라고?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. 내가 저번에 그 회사 저기 일 때문에 어디 잠깐 갔었는데 쌍둥이시더라고. 신기하다. 이거 기억하고 있지. 난 망했어. 아, 왜 그래? 근데 그 사장님 동생이 되게 개구쟁이라서 맨날 그 회장님인 척하고 다니나 봐. 왜 무슨 이럴 수가? 왜 무슨 일이 있어? 왜 그래? 사실은 왜 아까 사장님한테 윽박을 지른 것 같아. 괜찮아. 평생 취직 안 하면 되지. 가자. 그럼. 수가 좋아.